네, 간밤 뉴욕 증시 특징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 어제 맵에서 보시면 대형주들 엇갈린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. 기술주 단에서는 대체로 상승이었지만 전날 실적 발표한 메타가 5% 빠지는 흐름이었고요. 반도체 쪽에서도 전반적인 상승이 나왔지만 어제 오늘 실적 발표한 퀄컴과 인텔이 나란히 급락했습니다. 또 오늘 통신주 쪽에서도 급락 나온 부분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. 미국 통신업계 쌍두마차가 컴캐스트와 차터 커뮤니케이션즈인데요. 컴캐스트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9% 빠졌고요. 차터 커뮤니케이션즈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벌금 판결이 나오면서 8% 하락했습니다. 오늘 컴캐스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컴캐스트는 미국에서 가장 많은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통신회사입니다. 그런데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지만 광대역 가입자가 3만 명 줄어들면서 주가에 악영향을 줬는데요. 컴캐스트의 광대역 가입자가 증가하지 않은 건 사상 처음으로 있는 일이었습니다. 컴캐스트는 또 수익이 가장 좋은 고속광대역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서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또 우려로 삼고 있습니다. 컴캐스트 주가는 정규장에서 9% 빠지면서 마쳤습니다.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. 퀄컴입니다. 삼성의 협력사기도 하죠. 전날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했었습니다. 3분기 실적은 예상치를 하회했지만 앞으로의 가이던스가 기대에 못 미치면서 주가 하락했는데요. 판매가 37% 증가했고 EPS가 2달러 96센트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53% 증가했습니다. 또 회사 측에서는 최근 어려운 영업 환경 속에서도 견고한 실적을 내놨다라는 자체 평가를 했지만 앞으로 4개 분기 동안 휴대폰 판매 성장이 둔화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면서 주가는 4% 하락하며 거래에 마쳤습니다. 이어서 세 번째 특징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. 미국의 항공사인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스입니다.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3분기 매출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지만 주가는 하락했습니다.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스는 여름 동안 여행 수요가 강해지면서 이 3분기 수익이 팬데믹 이전보다 나을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. 다만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캐파의 제약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였는데요. 항공사의 캐파라고 하면 승객을 실어 나를 수 있는 능력, 승객 수송 능력을 말합니다. 보잉사의 제트기 인도가 예상보다 적어지면서 2022년 캐파가 2019년 대비 4%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여기에 따라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스는 정규장에서 6% 넘게 하락하며 거래 마쳤습니다. 네, 지금까지 미국 증시 특징주 세 가지 짚어봤습니다.